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소속된 당의 고소 취하 사건과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우회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점잖고 우회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낮은 톤으로 이낙연 총리가 한마디를 했는데 진중권 전 교수 보기에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는 것 같아요. 진 교수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 냈습니다. 이낙연의 위선, 아주 우아하게 손을 씻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에는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말,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안 들어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저 빈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고발한 것과 안철수의 사주받은 것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저 손을 씻으려면요.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네. 국면에서는 이제 손 세정제까지 해야 돼요. 비누로 씻고 손 세정제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유감 표명이 아니에요. 유감이라는 거는 아유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뭐 하도 비판하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할게라는 건데 아 그게 유감이다? 네. 딱 여섯 글자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지금 집권 4년 차 그리고 집권한 지 2년 9개월이 지나면요. 총선을 앞두고 이 여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밀리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심에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민심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장성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민심 한번 밀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려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민심을 역행하는 정권은 없다. 그럼요. 예. 예. 대통령 측근 참모 이야기 하나 더 보고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도 우회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승리라고 착각할 땐 파국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누구냐면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에요. 신동호 비서관. 광창 캠프 출신인데 진보에는 인내심 필요한 것 같다.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 진보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 역시 우회적. 예,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 연설비서관이라고 하면은요, 대통령 비서관 중에서도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만큼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믿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측근 예. 중에 측근이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잘 오만이라는 표현이 자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만이 뭐죠? 오만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게 오만입니다. 전 크리스찬입니다. 뭐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 오만보다 낮은다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오만한 사람 치고 오만한 조직 치고 무너지지 않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내부 인사들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아프게 새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나 또는 지지자들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예. 임미리 교수의 글에 대해서 아,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언론중재위원회는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경향신문에서 이런 글을 낸 것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그 뒤에 생략된 걸 얘기한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글도 싣는 것이 공정한 것이 맞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고발했던 게 변환구 변호사님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네. 고발한 거잖아요. 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 그리고 이 칼럼을
종이 지면에 게재한 경향신문이 정말로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제 그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임밀 교수가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낙선이나 낙선시키는 목적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고언을 한 거거든요. 자신의 정책 의견을 표시했던 것이지 당선이나 낙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걸러질 수가 있고 아직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것도 안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문제 힘들게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중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신문이 우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론의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경향신문 입장에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정파의 의견을 너무 얘기하지 말아라. 언론의 중립성을 지켜라는 관점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얘기해서 간다는 건 좀 잘못됐던 거죠. 그렇군요. 선거법 위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법조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